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전주 고속터미널 한샘 화실에서 약 3일째 한 8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제 그림 그리는 시간, 생활 패턴의 안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시에 정확히 도착을 했고 저녁 7시까지 할 텐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구독자 한 분이 오메기떡을 이렇게 작은 한 박스를 선물을 해서 요즘에 밖에 안 나가고 그 오메기떡 먹으면서 아침하고 점심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실 들어오면 아예 밖에 안 나가는 거죠. 9시간 동안. 근데 왜 8시간 그림을 그리는 거냐면 커피 마시는 시간하고 유튜브 올리느라고 뭐 제목 따는 시간 등등등이 한 1시간 잡아먹는다고 봐야 돼요. 화장실 가는 시간.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이 8시간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전주역 화실에서 이제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 시간은 한 16시간 뭐 15시간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림 그리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이제 개인전이 급해지면 더 많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이 이제 제 그림을 주문하고 싶다 해서 이제 와서 상담을 하고 갔어요, 여기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책 읽는 여자 A. 지금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페미니즘. 읽고 있는 그 20대 책 읽는 여자 A의 엄마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가면서 이제 이동하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제 그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책 읽는 여자에 관련해서 야쿠시바를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그중에 시바님이 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림에 집중되는 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거죠.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이 몇시인지, 배가 고픈지, 뭐, 오줌이 마려운지 다 까먹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단순 노동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요. 이 그림이라는 게. 그리고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조금 들어갈 때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별에서 꽃까지 이렇게 점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이게 생각을 해봐야 잡생각이에요. 그리고 단순 노동이거든요. 이미 그 디자인이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그럼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강의라든가 이런 걸 듣는 걸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악보다. 그게 저한테는 음악인 거죠. 그 어떤 강의라든가 좋은 콘텐츠를 읽어주는 게 저한테는 음악인데. 그래서 지금 책 읽는 여자들이 여기서 책을 읽어도 제가 그림 그릴 때 화장실을 간다거나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작업을 많이 펼쳐놨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잘안 들려요. 그리고 그림 작업 중에 디자인이 필요한, 여기다 뭘 그릴까, 저기다 뭘 그릴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 들려요. 그제 그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에서 단순 노동할 땐또 들려요. 도움이 되죠. 지루하지 않고 두뇌를 더 이렇게 더 쌩쌩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근데 더 저한테 그 유익한 점은 뭐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 이걸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듣기가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제가 샤워할 때, 이발할 때, 잠들기 전막 일어나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이동 시간,
여러분 자동차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라디오 같은데 물론 가끔 아주 영향가 있는 게 나오긴 해요. 뭐 EBS의 뭐책 관련 프로라든가 KBS의 경제 프로라든가 이런 게참 영향가가 있죠. 근데 좀 지루합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라디오라는 것은 항상 그 시청자들의 그 수준에 대해서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드라마는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렇게 그 방송 프로마다 이 그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대상의 수준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라디오가 됐든 다큐멘터리가 됐든 그냥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고 싶어서 산 책을 책 읽는 여자가 읽었고 그걸 녹음을 했고 유튜브에 올렸고 또그한 며칠간은 제가 그 촬영하는 그 카메라에 그 내용을 담고 다니거든요. 그럼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도 제가 그책 내용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 시간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예.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책 읽는 여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통화 내용으로 넘어가자 보면 이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저한테, 제 그림을 샀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어요. 뭐, 처음에 할부다. 그럼 할부금을 붓다가 두 명의 사례가 있었어요. 붓다가 이제 한 사람은 20대, 둘다 20대 남자, 30대 남자고 아직 직장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한테 할부금을 넣은 사람인 거죠. 대단한 거죠.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근데 한 친구는 저한테 한몇 개월 넣다가, 그 친구는 5만 원, 10만 원씩 넣었어요. 넣다가 자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나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넣었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자를 얼마 붙여줬을 것 같아요? 그 원금을 다 모아서 주고, 이자를 그 전체 원금에 20%를 더 붙여줬어요. 20%. 그러니까 매달 하면은 대략 제 생각에 월 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월 2%. 그러니까 1년에 24%인 거죠. 굉장한 저축은행인 거죠. 그리고 또한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포부도 당당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확실한 직장도 없지만 고작가의 100호 그림을 사겠다. 그러면서 이제 33만 원을 탁 보내고 이제 또 20호도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3만 원을 딱 보내고 했는데, 아니야. 30만 원하고 3만 원이구나. 예, 33만 원이네, 총.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짧은 기간에 그거를 이제 다시 회수해 갔어요. 왜냐면 갑자기 몸이 아파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림을 더 빨리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할부금만, 100호짜리 할부금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야 되는 상황. 두 사례밖에 없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빼갔나요? 그래서, 어쨌건, 한 2만 원을 더 쳐줬는데, 어쨌건 한월 2%에서 4%? 그러니까 연한 20, 30% 정도는 쳐서 현금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10년 전에 저한테 2,850만 원, 약 3천을 투자했던 친구 제가 3배 갚는다 그랬잖아요. 300%예요. 그다음에 3년 전에 저한테 돈을 붓다가 이제 후원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제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분들한테도 200% 현찰 두 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부금이 됐든 일시불이 됐던 언제 찾아가던 상관없이 대략 그 기간에 따라서 연24% 이자를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제가 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제가 갚는 거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익명의 투자라든가 예전에 투자했는데 지금 연락처가 끊긴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찾아가 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찾을 거예요. 찾아서 꼭 은혜를 갚을 건데.
예전에 저 기사 써줬던 신문 기자들 생각이 나요. 제가 1996년, 2000년에는 신문에 굉장히 기사가 자주 나갔었어요. 제가 대상 받고 인터넷 최초로 그 사이버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할때 인터뷰만 한 15번 했으니까 그때. 그 기자들한테 조그만 그림 다 하나씩 선물했어요. 그 기사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하고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거나 제 그림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뭐 할부를 넣거나 해서 저는 최소 3배 이상 갚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게 너무 단기간에 돈을 찾아가면 3배가 안 되는 건데. 최소 3배 이상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 현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제가 이제 100개월 할부를, 내년 2월까지 쭉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유튜브 댓글에 하고 있는데, 100개월 할부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적금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자, 200만원짜리 그림을, 아, 200만원 좀 너무 작고, 자. 현 시가 500만원짜리 50幅 그림을 100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은 5개월간 100개월 동안 돈을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불이면서도 후원금인 거죠. 저는 그걸 재료비로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약 8년 후에, 100개월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제 그림값이 10배에서 1000배 사이로 뛸 거란 말이죠. 10배에서 1000배. 그러면 1000배는 좀 물음표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10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5만원씩 100개월을 넣는데, 100개월 후에, 100개월 후쯤 되면은 제가 그림이 밀리질 않을 거예요. 지금 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악재들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갑자기 3년 전에 그 돈을 줬던 사람이 올해 개인전을 열어달라. 막 이거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최소한 5개월이 펑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지금 그림들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일시불을 했는데도 지금 그림을 빨리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요. 근데 참아주실 만한 이유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3월에 화천대유 얘기했잖아요, 화천대유. 앞으로 화천대유 저 주문 안 받아요. 예. 사주도 안 봐줄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화천대유를 주문했던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주문 안 받을 겁니다. 저 부탁하지 마세요. 예, 안 받아요. 딱그 100여 명 정도만 제 화천대유 그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천대유라는 게 위에 태양을 그리고 남도 육성하고 이렇게 유성을 그리고 이 패턴이 비슷해서 지루해서 못합니다, 제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거 화가들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료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복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주에 맞추어서 컬러를 선정해서 화천대유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지천대라든가 화진이라든가 뭐 지수사라든가 이렇게 뭔가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일시적인 상황인 거고 그걸 제가 또할 리가 없어요. 주문 받지도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환불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더 이상 주문을 받지도 않을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사주만 봐줘서 제가 맞춰 드리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부탁하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가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화천대유를 이렇게 그려서 이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 크기만 한 150, 120호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근데 300호, 500호에다가 태양 크기만 200호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제가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화천대유를 누가 살까요? 중국 슈퍼리치가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 그러면 저는 태양을 대략 서너 가지 색깔로 하겠죠? 자, 금색이나 노란색, 붉은색, 흰색,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형광색? 뭐이 정도. 그럼 서너 가지의 태양을 미리 그려서 전시를 하면은 제가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슈퍼리치들이 자기 전문 역술가를 데려오죠. 그래서 이 고리들 작가 그림 중에 나에게 잘 맞는 그림을 좀 골라주시오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늘 월급을 주는 역술가한테 부탁을 하겠죠. 역술가나 이제 이렇게
아무튼 그막귀 측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국 부자들은 좀 그런 예전에 왜 이병철 씨가 왜 관상쟁이를 데리고 그 면접을 봤다고 하잖아요. 관상을 잘 보는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아직도 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어떤 미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을 믿는 문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문화가 중국에 많이 남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사주에 맞는 그림을 자기들이 알아서 사가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주문 받아서 사주 봐가지고 색깔 선정하고 막 계획 세워서 이런 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자, 100개월 할부가 왜 적금이냐를 설명하고 다시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5만원씩 100개월을 부었어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 그림이 안 밀린다 그랬죠. 100개월 후에 정확하게 50포짜리 그림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시세가 이 사람은 저한테 100개월 동안 원금 500을 부었어요. 근데 50프짜리를 제가 드려요. 근데 갤러리에서 그 50프짜리가 5천만 원에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5만 원씩 100개월을 부어서 5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배 가져가는 적금 있어요? 금융상품 중에서? 10배? 없죠? 근데 그게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그게 현금이냐? 500을 붓고 5천만 원짜리를 집에 가져갔는데 이제 자꾸 저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제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100배가 올랐다고 칩시다. 저게 5억이란 말이야. 나 500만 원밖에 거기 투자 안 했는데 5억이란 말이야. 좀 저거를 현찰로 만들어서 뭔가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또제 그림을 더 산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림이 제 그림은 만 배, 10만 배가 오를 수 있고 자칫 100만 배까지 갈수 있고 1000만 배도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예전부터 앞으로도 쭉할 건데 그림을 또 사고 싶겠죠? 그러면은 아니면 뭐 다른 또 부동산 투자 내지는 자기 시집간 딸한테 집한채 사주고 싶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8년 후에 그 550포짜리를 가져가서 다시 저한테 그 그림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약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가 대출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수수료 5% 떼고. 그게 담대한 갤러리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다시 그림을 살 수도 있고, 시집간 딸, 뭐, 뭘 사줄 수도 있고, 자기 부모님 병원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적금인데, 만기가 되면은 10배나 100배를 가져가는 적금인 셈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할부금을 붓다가 중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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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도 받기 전에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제 8년을 부어야 되는데, 뭐한 3년을 붓고, 3, 4년을 붓고, 이제, 250만 원을 붓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가정 경제.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구 작가님, 여차저차 해서 제가 5만 원씩도 지금 못 보내게 됐습니다. 돈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붓는 거를 250, 뭐 원금인데, 원금만 좀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원금만 줄것 같습니까? 최소 300에서 500을 주지.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거나 두배 정도를 드리죠. 저를 후원했던 사람이 힘들어졌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그책 읽는 여자의 엄마랑 이제 전화 통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전화 통화 내용이고 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3일 전에 그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3일 전에 키워드는 이겁니다. 슈퍼리치 드 쿠닝 로스코 폴로 게라르트 리터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 작가들이 그중에서 생존 작가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작고한 작가인데 드 쿠닝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꽤 이제 장수하고 죽은 이제 네덜란드 출신 미국 화가인데 어떤 세계 부자가 3,600억 원을 주고 드 쿠닝의 작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제 이게
미술관에 걸려 있는 또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이 1조가 넘는다. 오케이,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안 팔아요, 그 사람이. 자, 모나리자의 추정가가 10조에서 50조다. 그럼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모나리자 그림을 팔것 같아요? 안 팔죠. 그거 보러 오는 관광객이 몇 명인데. 그런데 지금 3,600억 원에 팔리고 있는 저 그림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거래가 더될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 거래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미술품 가격이 현재 4천억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4천억. 그리고 살아있는 작가들은 500억, 1000억, 1036억, 1018억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팔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이 1000억이고 얼마 전에 죽은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4천억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슈퍼리치들이 그림으로 이동하면서 그림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미술 시장만 이렇게 이런 상황인 것이냐? 중국 미술 시장이 거품이 끼었다라는 게전 세계 컬렉터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베트남 그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화가가. 베트남 화가하고 인도, 일본은 이제 한번 거쳐갔거든요. 유행을. 지금 놀랍게도 베트남 화가가 한국 화가들 그림값보다 더 비싸요. 기사 쳐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에 몰려있는 그전 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 돈이 한국으로 올것 같습니까? 안올것 같습니까? 한국으로. 자, 세계적인 흐름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그 모든 투자에서 돈을 좀 아는 사람, 돈을 좀 있는 사람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림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에서도 초등학생들의 그 장래 희망이 화가일 정도가 됐어요. 중국 화가들이 워낙에 이제 그림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500억, 1000억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의 피카소로 알려져 있는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거품이 낀것 같단 말이죠. 뭔가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그 화상들이 좀 띄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국 그림을 사모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베트남인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으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으로 올 때가 됐어요. 그게 미술 한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미술 한류는 왜 늦게 올까요? 영화 한류도 왔고 오고 있고 지금 BTS 음악 한류 오고 있는데 드라마 한류 왜 미술 한류는 늦게 오죠? 이거는요, 미술이라는 것은, 그 국가, 미술하고 과학이 되게 비슷한데, 과학적으로 그 국가가 뛰어나다라는 것은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가 첨단을 걷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핵기술이 됐든, 뭐 원자를 다루는 기술이 됐든 간에, 미국, 독일, 이런 데가 좀그 뛰어나죠.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 세계 최고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작가의 그림값이 가장 높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 말고 정신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가 비물질적인 어떤 영혼에 관한 것, 감수성, 뭔가 언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가치들,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그림값이 높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비물질적인 모든 수준에서는 우리가 최고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림값의 문제가. 그게 과학과 예술이 그 가장 첨단을 달리는 두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에서는 뭐, 그래서 반도체 집적도, 핵기술, 핵융합 기술, 뭐, 그런 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 신소재, 특허. 그게 어떤 물질적인 자존심이에요. 그게 국가에. 자, 그림값, 정신적인 자존심이에요, 이게.
왜 중국 공산당이 미술 화가들을 그렇게 높이 키웠는지 아시겠죠? 물질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정신적인 상징성에 있어서 중국 화가들을 띄우자라는 것이죠. 거기서 미국을 한번 먼저 앞질른 다음에 과학은 좀 나중에 따라가자. 그게 제주 2025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뭐예요? 패권을 내주기 싫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그림값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에서 패권은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 대변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중국 제조 2025할 생각 없습니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강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슈퍼리치들이 웬만하면 자기 나라 사람의 그림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자존심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자, 베트남 화가든 한국 화가든 어떤 나라의 화가가 그림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림이.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삽니다, 그 사람 거. 그런데 그림이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해, 그냥. 고만고만해. 그러면은, 야, 이왕이면 그냥 우리나라 출신 작가. 사주자, 뭐, 아, 뭐가 나중에 뜰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심리로 가게 되죠. 근데 탁월하게, 그게 제3국이어도 좋고, 아프리카에도 좋고, 갑자기 바스키아가 생각나는데, 탁월해, 그림이. 그럼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그림 사는 거예요. 왜? 이끌려가니까. 매혹되니까. 제 그림이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그림이. 그래서 저는, 뭐, 중국 그림을 사 모았던 중국 부자들, 세계 슈퍼리치들이, 이왕이면은, 자기 국가의 출신과 자기 민족 출신의 그림을 사다가 제 그림을 본 순간 제 그림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 배, 십만 배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얘기했죠. 세계 슈퍼리치들이 다시 미술 투자로 지금 돈을, 자기 돈을 불리고자 하는 흐름이 있고, 중국에 투자됐던 돈들이 중국 주변국으로 아시아국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 미술 한류에서 제 역할은 뭐냐? 전 저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미술 한류가 왔을 때그 미술 한류 속에서 고리들 작가 역할은 황금알을 낳는 봉황이다. 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알이 굉장히 크겠죠? 또는 뭐, 제가 봉황 생각하기 전에는요, 황금알을 낳는 공룡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 공룡 좀 이미지가 안 좋아. 그래서, 이왕 제목을 달 거라면, 황금알을 낳는 봉황이 낫겠다.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제에서 제 이제 그 500평 작업장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김제에서 시작해서, 새만금 예술단지를 제가 꿈꾸고 있고 중국의 798을 능가하는 30만 평에서 50만 평 정도의 우리나라 작가들만 이렇게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의 대단한 작가들도 새만금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뭐 김제 부안 쪽으로, 군산 쪽으로 좀 가고 싶지 않고요. 약간 남쪽, 새만금 쪽에서 약간 남쪽 쪽으로. 그래서 김제부안 쪽에 이 새만금 매약 50만 평에 뭐 이왕 하는 거 50만 평으로 하죠. 뭐 중국 2.5배로 중국 798 2.5배 약 50만 평의 예술단지에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 이름에 어울리게 새로운 만금을 창출하는 국내 어떤 단지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물질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한민족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는 그 예수 정신문화, 그러니까 비물질을 다루는 정신문화에 있어서 그 국가와 그 민족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그게 그림값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림값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최고의 그림값을 기록하는 사람이 저는 한국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국인 중에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커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김제발 새만금 예술단지는 중국의 798을 모델로 했다고 봐야죠. 대단한 놈들이에요. 20만 평에다 화가들 갤러리 막 모아놓고 일주일씩 관광하게 만들고 대단한 발상이죠. 원래 뭐든지요, 아이디어는요, 맨 처음에 했던 사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한 사람이 정작 성공합니다. 아시죠? 그게 그 어떤 비즈니스의 법칙이에요. 맨 먼저 한 사람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망해버려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뭔가 부족해요.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근데 세 번째 따라 한 사람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부족함을 딱 채워요. 그래서 딱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단지에 뭐 한, 과거에 소규모 예술단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국의 예술단지가 뭐가 특이했냐면 20만 평이라는 게 굉장히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거뒀죠. 두 번째 모델이라고 봐야죠. 첫 번째 모델은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는 무수하게 많았죠, 전 세계에. 그게 첫 번째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이 중국의 798이죠. 세 번째 모델이 김제부안, 김제발 새만금 예술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제발 새만금 예술단지는, 제가 그 김홍원 그분 땅 33,000평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본부죠. 김제발 새만금 예술단지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사두용미가 될 겁니다. 작게 출발하지만 3만 평에서 작게 출발하지만 30만 평 이상의 대규모 예술단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저는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황금알은 제가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고 문화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그 기부액이 아마 천조 정도는 될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 천조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 전체 과정 그 천조는 그 새만금 김제발 새만금 예술단지에서 또 이제 그 창출되는 어떤 관광 사업이라든가 예술 사업 같은 거 예술만 하겠어요 거기에 뭐 공연 같은 건 안 할까요 새만금에서 그 아크로시티 맞나요 그러니까 그 수변 도시 새만금에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수변 도시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좀 예쁘게 만듭시다 새만금을 아무튼 사두용미 김제발 새만금 예술단지는 사두용미가 될 것이고 제 그림을 100개월 할부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역시 사두용미